머신러닝에서 리니어 메서드는 이렇게 리그레션인가 클래시피케이션인가 하는 관점, 정확한 솔루션을 구할 공식이 있는지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삽입해보는 그런 솔루션을 고려해야 되는지, 스무딩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삽입했었고, 그리고 비선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선형적 문제들도 어떻게 선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SBM 같은 경우죠. SBM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X와 Y 좌표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룹 집단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연두색 점들과 이 빨간색 X 표시들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런데 또 방법이 있는 것이 이 Z라고 하는, 지금 XY죠, XY인데 Z라고 하는 별도의 축을 하나 만들고, 그 축은 X스퀘어를 더하기 Y스퀘어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Z와 X로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SBM 머신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이처럼 이제 비선형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